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래핑맨입니다. 자, 짝퉁 레고. 이번에는 스파이더맨이네요. 얼티밋 스파이더맨. 자, 한번 또 패키지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? 슈퍼히어로즈. 예. 스파이더맨이죠? 얼티밋 스파이더맨. 옆면 슈퍼히어로즈. 뭐 토르하고 예. 슈퍼맨 볼때 봤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. 뭐 자세히 뭐볼건 없을 것 같아요. 그 내용물을 또 보죠. 자, 여기 있는 이 슈퍼 히어로즈라고 돼 있는 거에는 그 팜플렛이 없군요. 네, 카탈로그가. 자, 이번 편은 뭐 짧게 카드까지 보고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대충 뜯어져 비밀이. 아, 여기는 카드가 세 장이군요. 예, 하나씩 볼까요? 예. 슈퍼맨. 도대체 스파이더맨에 왜 슈퍼맨이 있는 거야? 여기 다 300으로 돼 있는데, 능력치가. 예. 슈퍼맨. 능력치가 다 300으로 돼 있고요. 또 슈퍼맨이네. 이번엔 능력치가 이두 가지는, 예, 두 칸까지밖에 없고. 그 다음에 이제 토르. 왜 스파이더맨. 근데 스파이더맨은 한 장도 없냐? 세 개, 두 개, 두 개. 토르는 조금 약한데. 예. 자, 이런 물건들이 들어있었네요. 자, 이거는 아이언맨만 설명서가 있었구나. 복잡하니까. 예. 자, 이거 지금 뭐 패키지 설명은 짧게 끝났으니까요. 바로 그냥 조립해 보죠. 이제 벌써 이게 지금 4개째니까요. 예.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잘해야지, 이제 좀. 개수도 별로 안 되고. 이상하다, 이건 또. 근데? 아닌가? 다리가, 이게 맞나요? 아, 이렇게 꽂는 거지? 예, 아. 죄송합니다. 자, 빠르게. 예, 이번 편은 빠르게. 지금까지 이제 많이 했으니까 좀 빨리 해야지. 자, 하체 부분 됐고 몸통까지 껴주고요. 그다음에 또 얘도 총 있어. 스파이더맨도. 아, 스파이더맨은 뭐 모자나 뭐 헬멧 그런 건 없죠? 예, 여기까지 됐고. 그 다음에 팔하고, 아, 이게 지금 전 시리즈가 다 똑같아. 이 팔이 하나씩 더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조립하고. 이런. 자, 했고요. 예. 팔 조립할까, 바로? 자, 이제 잘하죠? 자, 벌써 다 됐어. 이거 손이 좀다 이상해. 이게 위로 그냥 올라가 있게. 예. 자, 다 완성했습니다. 벌써 굉장히 단순하네요. 다른 거에 비해서 망토도 없고, 예, 아이언맨처럼 옆에 작업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단순해. 아, 근데 자, 그러면 잠깐만. 근데 이 팔이 또 하나 더 있어. 무섭게. 지금 다른 것도 거의 대부분 하나씩 더 있었죠? 예. 그래, 이건 뭐 단가에 얼마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 대비해가지고 그냥 하나씩 더 넣어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자, 서 있고 총도 줬어요, 총도. 진짜 얘네들은 스파이더맨 이 레고 짝퉁을 만드는데 영화나 그런 원작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배트맨에도 총을 들려주더니, 그래서 준 거니까. 예. 자, 스파이더맨, 총든 스파이더맨 다 쏴주겠어. 자, S월드 미니 피겨 하나씩 모아가지고 언제 한번 같이 다
출연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. 예. 자, 좋습니다. 예. 짝퉁, 레고, 마블 슈퍼히어로즈예요. 예. 그 중에 짝퉁 스파이더맨, 짝퉁 레고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. 자, 재미있으셨어요?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저는 래핑맨이었고요. 예. 또 다음 편에서 다른 장난감으로 만나도록 하죠. 감사합니다. 안녕.